오랜만에 또몇 개월간 준비한 솔로 첫 앨범이라서 긴장 많이 했는데, 뭐, 괜찮았죠? 예,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긴장 많이 되네요, 아직까지. 첫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어떤 기분인지 몰랐던 것 같아가지고, 신인의 자세로, 네, 솔로 가수 김현중님, 이 모습으로, 솔로 신인 가수의 모습으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제 김형준의 첫 솔로 앨범, 미니 앨범이고요. 총 다섯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타이틀곡 오원하는 곡은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참 감탄사 있지 않습니까? 우와, 예쁜 여자를 봤거나 관심 있는 호감 있는 여자가 있을 때 봤을 때그 감탄사처럼 우와, 말 그대로 그런 걸 제목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앨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랑 얘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에 관한, 네, 뭐 다른 여자 말고 너, 헤븐, 엔젤 이런 것처럼 여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표현한, 네, 사랑에 관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접적인, 직접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았으니까 들어보시면, 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섯 명이었을 때랑 혼자일 때랑은 많이 다르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좀 힘든 것도 많았고,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항상 옆에 있는 멤버들이 지금은 없으니까, 아직 개인 활동 중이니까. 그래서 쓸쓸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일도 많이 하고, 네, 여러 방면으로 많이 뛰고 있으니까, 외로움 많이 잊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무대 혼자 서니까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혼자서 3분, 4분 노래를 다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찹니다, 일단. 숨이 많이 차고요. 그리고 일단은 항상 제가 얘기하면 다른 멤버들이 받아쳐주기도 하고, 서로의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조금 비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도 외로운 남자라서, 예. 외로움을 좀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할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조금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앨범 낸다고 하니까, 다른 멤버들이 전화를 다 왔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저께 규정이도 전화가 와서, 얼마 전에 또 지금 염생형도 같이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냐. 오늘 또 방송에 온다고 해가지고, 예, 격려하러 와준다고 해가지고 다들 연락하고, 또 정민 씨 오늘 와주고 해서 멤버들이 다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잘하라고, 1등 하라고, 무조건 1등 하라고. 예, 더블에스 오면 우거되지 않도록, 예, 잘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첫 쇼케이스라서 부담감도 많았고 좀 긴장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예,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신 만큼, 더 기대감. 항상 가수들은 새로운 앨범을 들고 나올 때, 어떤 걸 가지고 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낳을 수 있는 가수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항상 궁금증을 낳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네,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죠. 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